요즘은 해외에서 한 달 살기가 그렇게 대세라고 하죠. 저도 고구마 머리랑 작년 12월 치앙마이 발리에서 한 달 살기를 했었습니다. 한국의 월세 비용으로 치앙마이 발리에서 수영장 딸린 집을 렌트하여 아름다운 대자연도 만끽하면서 대본도 쓰고 녹음도 하고 영상도 편집했었습니다. 와, 그때 좋았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원격 업무가 활발해져 세상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상상 말이죠. 에? 그러면 세상 멸망하는 거야? 들어가. 넵. 고구마 머리. 환영합니다. 원격 업무가 활발한 세상입니다. 100% 재택근무가 자유로워졌죠. 가상현실과 원격 업무가 합쳐지면서 소통뿐만 아니라 업무를 하는데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회사의 많은 부분이 로봇으로 대체되어 그 로봇을 원격 조종하니 많은 일들이 가능해졌죠. 그러다 보니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서 프리랜서가 더욱더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프리랜서를 위한 대표 플랫폼인 크몽을 보면 비즈니스, 즉 일에 관한 많은 분야까지 굉장히 세분화되고 고도화되면서 프리랜서 시장이 확장된 느낌이 있죠. 이처럼 실제로 재택근무가 활발해질수록 더 많은 일들이 프리랜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 나가서 일해하는 직업들도 여전히 많았기에 모두가 재택근무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직들 또한 일정 부분 재택근무와 출근을 번갈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조사한 결과로는 한국의 직장인 평균 출퇴근 시간이 무려 1시간 24분이나 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씻고 일어나서 대중교통을 타면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 버스에서 진 다 빠져서 직장에 출근했는데 와, 이제 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일을 해야 하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남은 에너지도 다 쏟고 나면 이제는 퇴근해야 하죠. 듣기만 해도 막막하다.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자취라도 시작하면 자취는 정말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좋은 일자리가 몰려있다 보니 주거비용이 장난 아니게 비쌌죠. 하지만 이곳은 원격 업무가 활발한 세상, 재택근무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출퇴근의 압박도 대중교통에 버려지는 시간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부분은 바로 주거비용, 집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자유로워졌죠. 원격 업무가 활발한 세상 전 2022년에는 전국 토산 면적이 70%인 나라인 좁아터진 수도권에 인구가 절반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자리, 인프라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집값이 굉장히 비쌌죠. 하지만 이곳은 원격 업무가 활발한 세상, 굳이 수도권 좀 비싼 서울에 몰려살 이유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빈집과 빈 사무실이 늘어났습니다. 그 빈 사무실들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했습니다. 살 집은 많아지니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주거비용이 전보다 저렴해졌습니다. 주거비용은 삶의 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집값이 많이 올랐던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프리랜서 마켓 크몽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크게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서울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주거비용이 워낙 비싸 돈을 모으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비용이 저렴한 지방으로 이동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던 중 프리랜서 직업을 선택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죠. 기업 입장에서도 출퇴근하는 인원이 적어지다 보니 임대료, 관리비, 사무비 등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지금은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계는 기업에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책임비용, 환경비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에도 신경을 써야 하죠. 환경비가 부담인 기업 입장에서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적어지다 보니 전기를 아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 그러면 재택근무가 탄소를 줄이는 지구온난화 해결 방법이었네. 뭐지? 왜 갑자기 똑똑한 소리를 하는 거지?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결국 재택근무를 한다는 것은 개인이 집에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더우면 에어컨을, 추우면 난방도 틀어야 하니 별 효과가 없었죠. 다만 사람들이 전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아껴진 주거비용만큼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태양광 혹은 풍력발전기를 구매하여 집에 다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죠. 그래서 나름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분산된 만큼 교통 때문에 차량이 필수가 아닌 필수가 되었죠. 개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전에 한 연구 결과에서는 재택근무는 직원들의 생산성 47%를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원격 업무가 활발한 세상에는 직종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출퇴근 압박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근무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족과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출퇴근 시간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어 잠을 푹 자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죠. 재택근무로 인해 줄어들었던 대한민국의 인구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맞벌이가 많아져 육아를 하기 어려웠던 부부들에게 재택근무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었죠. 한국에서 재택근무의 비율이 높아진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인구 감소였습니다. 행복도가 낮고 삶이 어려워 육아를 하는 것이 버거운 짐처럼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육아휴직을 늘리고 싶지만 자영업 비율이 매우 높은 한국에서는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 복지제도였습니다. 자칫하다 도미노처럼 수많은 기업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대신 재택근무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개인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육아의 부담을 줄여나갔죠. 그리고 부부는 많이 아낀 주거비용으로 육아비를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재택근무하면서 집에 오래 있다 보니 인구가 증가했죠. 에? 그래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분명 전에도 한국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원격 업무가 활발한 세상에서는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서로 엄청 밀집해 살지 않으니 서로 간 내가 낫다 제가 낫다 하면서 비교하는 것도 적었고 개인 시간이 늘어나니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곳은 바로 원격 업무가 활발한 100% 재택근무가 자유로운 세상입니다. 어허, 좋네. 원격 업무가 활발한 세상. 근데 이젠 헛된 망상에서 깨어날 시간이야. 네, 헛된 망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원격 업무가 활발한 100% 재택근무가 자유로운 세상은 앞으로 찾아오겠지만 당장은 매우 힘들 겁니다. 아무래도 균형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요. 갑자기 재택근무를 아예 법적으로 비율을 정한다면 부동산 시장, 교통시장 등 시장에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방식, 성과 관리, 데이터 보안 등 업무 시스템을 바꿔야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상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은 프리랜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 노동시장에서도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 평생 직업이 되는 것처럼 자기 전문성만 있으면 누구나 프리랜서가 되어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직장을 다니더라도 주중에는 회사에서, 주말에는 크몬과 같은 플랫폼에서 추가적인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어리더라도 전문성만 있으면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한데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크몬에서 IT 전문가로 활동해온 이군은 어느새 4년차 개발자로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와, 좋네. 이건 좀 부러운데. 이처럼 크몬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의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결심했어. 나도 크몽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거야. 야, 네가 뭔 프리랜서? 멸망 전문가 고구마 머리로 활동할래. 들어가. 넵.